네, 오피셜 이슈톡 금요일의 남자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주말 앞두고 있어서 좀 희망되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네. 최양 원장님 딱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22위에 지금 빅스텝이 네. 결정이 되면서 뭐 아무래도 좀 증시에는 네. 좀 아무래도 강달러 기저가 조금 꺾이지 그렇죠.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결정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11년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이고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0%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라가르드 저 22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었거든요. 요번에는 25BP하고 9월 달에 50BP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맞아요. 50BP 빅스텝을 지금 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지금 이유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심지어는 극약 처방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한 인플레이션 지금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올해하고 내년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지만 네. 그래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오늘 이제 환호를 한 거는 지금 모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공급망 뭐 등등의 사실 중심은 뭐가 있냐면 강달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강달러는 게 미국 달러가 강해서 강한 것도 있지만 다른 통화들이 약해서. 예, 상대적으로 네. 올라간 부분들인데 22가 거기를 딱 쳐준 거죠. 네, 따라서 네. 오늘 이제 환율도 좀 내려오면서 되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환율이 유로 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1:1 패러티가 지금 깨진 부분도 다시 회복을 하는 부분. 네. 근데 이렇게 유로와 달러의 환율이 우리가 생각한 거 반대로 가면요. 향후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너무나 많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네. 그것까지도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금리 정상화 과정을 계속해서 가겠다. 네. 지금 22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적절한 행보를 하겠다 하는데 이제 시장이 한번 속았거든요. 네. 25BP 하다가 이제 50BP 가니까 그럼 9월에도 50BP 할 거야? 뭐 이제 이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돌아 나오는 지표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마침 이제 통과되는데 다른 그 22 그 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의 이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진짜로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시장에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각 주요국들이 이제 물가 잡기의 통화 정책으로 있어서는 하나로 마음을 이제 모아가는 그렇죠. 분위기인데 사실 그 유럽의 그동안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금리 인상 갑자기 빅스텝 올리는 것이 뭐 적지 않은 또 충격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 모건 스탠리 등의 어떤 각국 주요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반응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건 네. 스탠리 말씀하셨으면 야 이거 오버슈팅한 거야. 오버슈팅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 또 9월 달에 오버슈팅까지 가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데 자, 이거를 처음부터 따져보시면요. 유럽에서 진행되던 인플레이션하고 미국에서 진행되던 인플레이션하고 좀 성격이 결이 달랐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미국이 기축통화에도 불구하고 먼저 금리 인상이라는 뭐 아주 초강수를 뛰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가 같이 공이 인정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그런데 지금 각 이렇게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면 각국의 정책 당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가 쫓아가는 이제 형국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 지금 안 올린다고 또 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가 글로벌하게 진행될 때는 사실 재정 당국들이 한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증시들이 조금 많이 좋은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가는구나. 이제 같이 잡는구나. 이제 같이 잡아야지 잡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좋았고요. 그다지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뭐 아이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은 네. 그럼 영국이 아니라 EU가 굉장히 힘들 텐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뭐 직면할 거고 네. 아니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그 이게 통할까 등등의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9월에도 50pp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문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충격적인 건 좋았지만 일단 시장이 한번 포드 가이던스하고 틀리게 지금 움직이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은 아마 ECB에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너무 늦게 움직였냐라는 의견 뭐 시각도 있지만 늦은 게 뭐 중요합니까? 한 방향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방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요. 예,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통화량의 방향이 이게 갈팡질팡하면서 진짜로 예상을 못하는 부분인데 네. 어쨌거나 이제 ECB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약화됐어요. 네, 네. 아직 뭐 박수칠만 합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여기가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네. 자, 미국이 그래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계속 가지만 한 박자 쉬게 해주는 것만큼 이제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숨 한번 들이킬 이제 이 순간이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1에서 이제 뭐 0.98까지 내려온 게 유로 대 뭐 달러의 환율은 1.04까지가 지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면 네. 조금 더 유동성에서는 유리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강달러를 잡아줬으니까 네. 우리 증시에는 호재죠. 네. 네,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오래간만에 진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그런 ECB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만 네. 9월까지 또 올리면 그 충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또한 감안은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데 자, 사실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정점 얘기도 다 소설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통화 정책도 쓰고 뭐 물가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러다 보면 물가라는 게 늘 오르락내리락하고 금리도 네. 거기에 맞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건데 맞습니다.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로금리 시대가 또 다시 또 도래할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아주 지적이 굉장히 우리 과거에 네. 나왔던 패턴을 굉장히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연준이 항상 금리 올 때는 매번 오버슈팅을 했어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오버슈팅을 한가 일단은 잡아놓고 봤는데 잡아놓으니까 경기 침체야. 그래서 바로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하는 그러한 이제 행태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자, 어디가 적절한 것까지 사실 뭐 신이 아닌다면 알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뭐 열이 오르는 부분을 잡아놓는 부분들이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많아서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지금 뭐 연준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많이 올리겠습니다만 8월 달 쉬고 9월 달에는 같이 한숨을 돌리는 부분으로까지 진전이 돼야 이제 말씀하시는 피크아웃의 정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럽까지 지금 통화 정책에서 한 몫을 내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될까? 잡아줘야죠. 네. 잡아주는데 하여튼 유가 잡아야 되고 전쟁 끝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융 쪽에서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요. 하여튼 달러 강세가 지금 사실 이 뇌관인 게 뭐냐면 신흥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뭐 지금 진짜로 부도 일부 직전인 데가 많거든요. 맞아요. 파키스탄, 뭐 코스타리카, 네, 스리랑카, 네. 뭐 스리랑카는 뭐 이 정부가 전복이 되는 정도로 지금 물가가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로만이 할 때는 미국은 좋아요. 미국은 이제 자기네 수입 물가를 잡기 때문에 좋은데 접점을 잃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융 시스템에 한번 이게 전이가 되면은. 미국도 그렇게 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금리 인상의 기조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그렇죠. 확인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다시 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코스피에 맞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분명히 방향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영향 어떻게 좀 지금까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라는 게 조금 6개월 정도는 앞에를 지금 전망하면서 그것을 당겨온 것이 오늘의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면
달러가 나홀로 강세가 지금 잡혔다. 그렇다면 물가도 잡혀질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유가 부분에 있어서 뭐 유가라는 것은 뭐 100%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피크아웃이 된다. 한번 피크아웃이 되면 뭐 연준은 움찔할 부분들이 있고요. 마침 또 이제 자기네들을 한번 뛰어넘는 금리 인상 시기 한번 뛰어넘는 부분들이 점점 모아지면 이것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장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발점은 됐는데 이게 추세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 근데 실적이 좋으니까요. 실적이 그리고 확실히 받쳐주니까. 네, 확실히 네. 한국 기업들이 위기에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지금 뭐 다 분석을 하시는데 고유가와 이 뭐 고환율 이것만 빼면은.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지금 펀더멘탈이 지금 괜찮거든요. 지금 뭐 97년도 뭐 다른 2008년도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또 많은 지금 거의 60%에서 70%가량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을 나오시기 때문에 네. 이것만 받쳐준다 그러면 증시 차원에서는 환율을 뭐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지금 유입세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지금 쪽 6거래일 동안 계속 매 수세가 지금 그렇죠. 하고 네. 있고요. 1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 연장을 시켜주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지금 코스피에서 뭐 시작은 좀 매도원과 다시 했는데 그렇죠. 다시 또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자,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뭐 같이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의 환율 부분들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